네, 그래서 두 번째로 골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절도 아까 절단이랑 마찬가지인데요. 뭐 절단도 그 수가 굉장히 줄었고, 골절에 대한 장애도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로 아마 실무에서 이제 해보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골절로 장애 진단되는 경우는 거의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야 골절로 인해서 많이 다치고 하는 경우들이 많았겠지만은, 지금은 뭐 골절 수도 줄었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치료가 잘 되지 않거나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가 남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이제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시면 팔꿈치가 이렇게 다안 펴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혹은 다안 구부러지거나 그런 분들 이제 여쭤보면 어렸을 때 팔꿈치를 다쳤는데 병원에 못 가고 이제 접골원에 가서 뭐 붙였다. 네,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이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장애가 남은 것이죠. 그런 경우가 이제 우리 골절로 인한 장애고, 또 혹은 이제 뭐 결국에는 그걸로 인해서 또 강직이 남은 거니까 강직에 대한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골절로 인해서 골절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잘 없고, 대부분 그게 강직으로 넘어가서 강직에 대한 하지장애로 평가가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절단도 마찬가지고 골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일단 좀 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골절 쪽은 사실 뭐 공부를 일부러 하지 않으면 거의 실무적으로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느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또 실제로는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또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절은 당연히 우리 그 해부학 시간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뼈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쇄골부터 시작해서요. 견갑골, 그리고 이제 상완골, 요골, 척골, 전완골이죠. 그다음에 손목뼈, 수근골, 그다음에 손가락뼈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골반 쪽 대퇴골, 그리고 하퇴, 경골, 비골, 그리고 족부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사실 상지랑 하지랑 비슷하죠. 이 상완골부터 시작해서 상완골이 대퇴골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도 이제 비구관절로 되어 있고, 고관절도 비구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골과 척골, 이제 두 개로 되어 있는 것도, 경골, 비골 두 개로 되어 있는 것도 비슷하죠. 수근골도 접근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절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글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골절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우리 단축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길이가 짧아졌다는 얘기인데요. 단축장애. 단축장애를 평가할 때는 반드시 스캐노그램이라는 엑스레이를 찍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의사 선생님 뭐 누구나 다 이런 걸 찍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엑스레이. 하지의 스캐노그램이고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자처럼 이렇게 숫자로 표시해도 돼 있고, 이렇게 다리부터 시작해서 골반까지 이렇게 길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길이를 측정을 하고요. 밑에 이게 나오지만은 하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ASIS라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 골반에 만져지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 내측 복사뼈, 안쪽의 복사뼈까지 이 길이를 측정을 합니다. 이 길이를 쭉 재가지고 측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 영상 기구로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길이를 측정하고, 혹은 이렇게 경골 길이와 대퇴골 길이를 따로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길이 단축 장애를 평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류합이나 각형성 같은 각형성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잘안 붙었단 얘기죠. 제대로 똑바로 붙지 못하고 옆으로 비틀어졌단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장애가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같은 경우야 이미 붙어버리면 어쩔 수 없다였지만, 지금은 다 고칠 수 있습니다. 다 치료도 되고요. 이 처음부터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도 않죠, 잘. 요즘에 뭐다 병원 뭐 근처에 다 있고, 엑스레이 찍는 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다쳐도 다 가서 찍어보고 골절이 있는지 없는지, 골절이 있고 또 전이가 있으면 다 수술도 하고 수술해서 정확하게 붙여주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겼다고 해도 또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종결로 보고 장애를 주지 않고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대상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도 치료도 또 못하는 그런 의학적인 사유가 있을 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가 뭐 없으리란 법은 없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뭐 수술도 사실 뭐 90세 할머니들도 다 수술할 정도로 요즘에 수술 그 마취 기술이나 이런 것도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류압 같은 경우도 불류압은 이제 뼈가 붙지 않은 건데요. 뼈가 붙지 않았다는 거는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뼈가 흔들리지 않아야 될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골절이 있는데 불류압이 되면 이 여기 관절이 가관절이 생긴다는 얘기죠.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유합의 정도가 아니라 이제 불안정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장애를 평가한다라는 내용은 뭐냐면 결국엔 기능적인 걸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보다 이 팔을 그래서 얼만큼이나 못 쓰냐. 결국에 이제 우리가 골절 장애를 주는 거는 기본적으로 노동 능력 상실에 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나섰거나 혹은 낫지 않았어도 불편하지 않으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그게 전제 조건이니까요. 이렇게 아시면 되고 이 말입니다. 이 말 그대로입니다. 각형성이 있거나 단축 병형으로 인해 이런 장애가 있을 때에도 기능에 문제를 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이제 소아 어렸을 때